자, 수계적판은 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내용은 과거에는 수능 기출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야. 아, 사실 근데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보험 관련된 건 요즘도 기출문제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자, 오늘은 기본적인 원리만 얘기를 할 건데요. 책 펴봐서 보시면 알겠지만,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그거를 하나씩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식을 세우는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 식이 총 6개가 써 있어요. 그쵸? 외우긴 하는데 똑같아.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이해하고 외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축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책에 있는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자, X축에만 접할 때야. 항상 평면좌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으면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했잖아. 자, 그림을 그려볼 건데 X축에 접할 때의 형태가 크게 어떤 게 있냐면, 자, 이거 X축이에요. 그럼 크게 두 가지겠지. X축보다 원이 위에 그려져 있을 때, 아래 그려져 있을 때 두 가지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그려볼게. 자, 위에 있을 때, 자, 아래 있을 때 그냥 다 그렸어. 자, 보통 소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항상 처음 얘기했을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녀석을 원, 어, 점들을 모아놓은 게 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원의 중심의 좌표를 A,B라고 그냥 내 멋대로 써볼게. 자, 그 다음에 X축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A,B라고 써볼게. 그럼 접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뭐 아까 중3법 원의 성질로 공부했듯이 반지름 고도선을 보통 어떻게 그렸죠? 적점에다가 딱 이렇게 긋지 않았을 때. 맞지? 자, 똑같지 뭐, 원리가. 자, 그럼 빨간색이 반지름인 건 알겠죠? 근데 반지름인데 접했을 때 특징은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뭐가 좀 연관성이 있어.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얘가 예를 들어서 2,3이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X축으로부터 세 칸 붕 떠있는 거 맞니?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3이죠? 세 칸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중심에 Y좌표가 반지름의 의미를 갖네. 자, 그래서 반지름이 이땐 E야. 숫자 갖고 이해하면 상당히 편해. 근데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 밑에 있으니까 Y좌표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같은 거야. 그럼 X축으로부터 세 칸 밑에 쳐져 있는 거 이해되나요? 그러면 길이는 마이너스 3이 아니잖아. 3이잖아. 그러면 Y좌표의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기호 붙이겠지. 그래야 세 칸이 되니까. 자, 따라서 X축보다 밑에 원이 그려져 있을 때에는 반지름의 의미가 마이너스 B. 그럼 두 개를 엮어서 공통점을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 거야. 자, 아래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그냥 식을 다 세워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 식을 세우게 되면 원의 중심이 X-A고, 자, 원의 중심이 A,B니까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될 것이고, 반지름이 B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자, 밑에 있는 거는 반지름이 마이너스 B로만 바뀌었지 원의 중심의 좌표는 똑같잖아. Y-B의 제곱은 굳이 식을 쓰면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첫 시간에 내가 그래서 이쪽에 있는 R문자가 무조건 반지름이야 라고 하면은 큰일 난다고 하는 거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얘랑 얘를 결과적으로 계산하면은 같은 식이죠. 이해됐어요? 같은 식이죠? 그럼 일단 니네가 이해해야 되는 건 B가 무조건 반지름이 아니라고. 그림이 주어져 있었을 때 보고 나서 판단하는 거지 아무런 사전 조건이 없어. 그냥 축에 접하는데 식이 이렇게 나와 있대. 그럼 B가 무조건 반지름이야? 아닐 때도 있다고. 마이너스 B가 반지름일 때도 있단 말이야.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R이라고 써있다고 그걸 기계적으로 아! 반지름!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자, 이거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식을 다 합쳐서 만들 수 있는 식은 어차피 계산하니까 식은 똑같다고 하셨으니, 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제곱이구나. 자, 이게 책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뭐를 좀 이해하면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의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반지름에 영향을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일단 형태로 봤을 때 여기 있는 B와 여기 있는 B가 같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 갖출 때도 있잖아. 반지름이 B가 아니잖아. 이때. 자, 그래서 자, 둘이 연관성만 있다. 꼭지점에 Y, 꼭지점에 원의 중심에 Y점과 자, 반지름이 연관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합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지름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절대값이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절대값 말이라고 말씀드렸던 자, 그게 또 나오죠. 자, 그러면 Y축에 접하는 것도 얘기해보자. 느낌상 반대겠지 뭐. X축에 접했더니 Y 원의 중심에 Y좌표랑 관련이 있다 했으니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근데 진짜 그런지 뭐 해석은 좀 해봐야지. 자, 이번에 Y축이에요. 야, Y축에 접하는 원이면 오른쪽에서 접할 때랑 왼쪽에서 접할 때 두 가지가 있겠지. 자, 그거 그냥 딱 다 그려볼게. 자, 접하는 것도 그렸어요. 이번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시작은 쟤랑 똑같아요. 원의 중심의 좌표 A, B라고 놔두고 그 다음에 접점에다가 마찬가지로 반지름 보조선을 쭉 그려서 이게 반지름이지. 야, 그럼 또 숫자 갖고 우리가 판단해볼까? 얘가 예를 들어서 2,3이야. 아까랑 똑같네. 2,3이야. 그럼 이번에 X좌표 2가 Y축으로부터 떨어진 칸수 아니야? 2잖아요? 그럼 이번엔 반지름이 뭐가 돼? 2지. 2지? 그럼 이번엔 원의 중심에 X좌표가 반지름이죠. 따라서 이때는 반지름이 A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자, 얘는 X축으로부터, Y축으로부터 왼쪽에 찍혀 있다 보니까 X좌표가 무조건 음수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Y축으로부터 음의 방향으로 두 칸 떨어진 거지. 그럼 반지름의 거리는 두 칸이죠? 그럼 아까랑 똑같아. 원의 중심에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 기호 붙인 게 두 칸이 깎여버린 거잖아. 자, 따라서 이때는 반지름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2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동일한 과정이에요.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갖다가 식을 마찬가지로 써볼게요. 자, 원의 중심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반지름이 A라고 했으니까 A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죠. 자, 밑에 있는 거는요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이번에 반지름이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됐더니 아까랑 똑같이 같은 식이 되네. 맞나요? 그래서 결론을 일단 지어봅시다. 그러면 두 식이 어차피 같아지니까 아 그냥 하나만 내볼래. 뒤에 문제 나가줄래? 몰라? 자, 같은 식 됐지? 그럼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알겠어? A가 반지름이야?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뭐 조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 자, 그럼 얘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여기 있는 A문자와 여기 있는 A문자가 같기는 한데요 안 같을 때도 있어 반지름과.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이 이번에 무슨 좌표? X좌표. 자, 이 녀석하고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구나 하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반지름이 관련된. 자, 이렇게까지만 이해하면 되겠다. 자, 몇 개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공식 만드느라 다 문자 써가지고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문제 풀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잠깐, 이런 거야? 이게 원의 중심이래. 그리고 X축에 접한대. 사실 선생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고1 때 나도 고1 때 공부했거든. 근데 그때 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외우지 마. 외우지 말라 했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림 그리라고 그랬어. 내가 니네들한테 강조하는 거 아니니 이게? 모르겠어 처음에는. 공식이 알긴 했는데 데이터만 못하면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뭔가 좀 판단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려.
처음엔 딴 애들이 막 비웃었어. 학원 다니는 애들이. 아이 선생님 공식인데 뭐 그래요 그냥. 내가 대입하는 거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정색하면서 아니 얘들아 그래야 돼. 그래야지 해법이 보이지. 이런 간단한 거야 공식 쓰면 되지만 나중 봤을 때 응용된 거 나오면 그림 안 그리면 판단을 못해 라고 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 근데 난 해보니까 왜 난 학원 안 다녔어 사실. 고등학교 때 믿기 힘들겠지만 수능 준비도 혼자 했어요 선생님. 독학 그냥 학습지 배달해주는 거 사다가 그거 해다가 공부밖에 안 했어요. 했는데 누저렇게 난 학원 학교 선생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부 선생님 말 믿고 공부했어. 했는데 어려운 문제도 그림 그리니까 오히려 좀 어렵긴 하지만 풀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니네들한테 야! 뭔 얘기인지 모르면 좀 그려봐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아니 뭐 X축 Y축 그리는 게 힘드냐고 얘들아. 자 2코마 마이너스 3이죠 여기 있네. 자 원의 중심이 있고 X축에 접한다고 했지. 자 그럼 접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럼 원을 그리는데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했고 X축에 접하니까 일단 그림의 위치를 따지면 X축보다 밑에서 접하는 거겠네. 맞나요? 그럼 저런 식으로 접하기 하나 그리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반지름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아까 접점에다가 괴사 투성 그렸잖아. 그게 반지름이잖아. 그럼 원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진 거란 말이야. 나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다고 처음에. 자 그러면 반지름이 자연스럽게 몇 칸이 됐어? 세 칸이 됐죠? 자 이해됐니? 그럼 다음 거야? 하고 보다 원의 중심에 잠깐 써 있으니까 3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그냥 답이 나. 자 그림 그래도 명확하게 보이고. 자 이거 계산하면서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자, X축에 접하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의 중심에 Y좌표와 관련이 있다 같다라고 하진 않았어. 해봤더니 원의 중심에 Y좌표가 반지름 3과 관련이 있지. 절대값 붙인 거에 반지름이 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서 파란색 글씨에 대한 거를 이해만 하시면 된다고 해요. 자 됐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Y축에 접하는 건 따로 안 할게. 자 바로 다음 거 하자. 동시에 접하는 게 조금 헷갈려요 사실은. 책에는 공식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걸 외우는 거를 막지는 않을 거야. 근데 선생님은 좀 다른 시선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있는 거 네 개를 다 외운다고 인생이 아름다워지지 않아. 자, 끝이에요. 자, 보십시다. 동시에 접할 때요. 책에는 네 군데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원이 총 4개가 그려져 있죠. 네, 그거를 거정어, 절벌어 나눠서 생각할 건데 제가 예측 게 조금 있어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있는 원을 먼저 그릴게. 이유가 있어. 자, 동시에 접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X축, Y축에 그냥 다 닿은 거잖아. 집에서 노트 필기할 때 그림 좀 이쁘게 그려 알았지? 대충 그리지 말고. 학생들 사실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닌데 이쁘게 최대한 그리세요. 자 동시에 접했죠. 아까 똑같이 해볼게요. 아까 시작은 어떻게 했냐. 원의 중심에 잡혀 다 A,B라고 써. 얘도 이렇게. 근데 제가 동시에 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숫자 갖고 얘기해 볼게요. 동시에 접하면 이런 거야. 아까 내가 원의 중심이 2,3, 3,2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동시에 접하게 되면은 일단 X축하고 Y축하고 동시에 접하게 되면 이게 반지름이고 이게 반지름이지. 맞니? 그럼 똑같아. 요 칸수가 뭐랑 연관이 있겠어? 이건 지금 X축에 접한 거 기준으로 본 거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Y좌표와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1사분면적이니까 이거 둘 다 양수란 말이야. 여기에서는 그러면 요만큼 떨어진 칸수가 곧 이 점의 y좌표지. y좌표. 그래서 이때는 잘 들어야 돼. 얘들아 헷갈려. 이때는 여기서 봤을 때 반지름이 b야. 근데 y축에 접할 때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거리는 x좌표잖아.
우리 함수 같은 거 할 때 많이 했죠? 좌우로 뻗은 건 X 좌표, 위아래로 뻗은 건 Y 좌표. 많이 했지? 시험 대비할 때. 자, 따라서 여기서 봤을 때는 반지름이 A야. 근데 A가 B랑 다 반지름이 역할을 하잖아.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A랑 B가 같지? 이해됐어? 무슨 말 하는지? 자, 따라서 동시에 접할 때 일단 특징 일사분면에 접하고 있을 때에는 원의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똑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A,B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헷갈리잖아. 문자 하나를 줄일 거야. A,U로 바꿀 거야. 근데 반대 방향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반지름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X축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시면 이때는 반지름을 뭐라고 쓸래? 아까 X축에 접할 땐 Y좌표랑 연관이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여기 지금 삼사분면적이니까 A랑 B가 몽땅 다 음수 맞아요? 그럼 길이의 역할을 해야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그래가지고 아까 무슨 짓거리를 했어? 다 마이너스 붙였지? 맞니?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X좌표가 연관이 있어? 좌우니까 X좌표가 연관이 있지만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그럼 이번에 과정이 어때? 야! 마이너스 A나 마이너스 B나 반지름의 역할을 한대. 그러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가 똑같네? 근데 마이너스 4 없애버리면 A랑 B랑 똑같은 거잖아. 결론 나온 거 알겠니?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때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다 똑같아. A, A, A로 다 똑같아. 그래서 나 이거 A,B 안 할 거야. 얘도 그냥 A,A로 바꿀 거야. 좀 하나 느꼈죠? 1사분면, 3사분면일 때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똑같다. A,A로 똑같다. 그러면 반지름 뭐라고 쓸래? A잖아, 반지름. A. 자, 여긴 조심해야지. 반지름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반지름은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되겠죠? 자, 됐습니까요? 그러면 식을 쓰게 되면은 잘 들어. 여기에서 식을 쓰게 되면은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했으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이 되겠죠? 거기에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표준형 쓰고 있다, 저장아. 자, 얘 같은 경우도 빨간색 기준으로 보시면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까지 똑같고 반지름이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근데 아까랑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얘도 A제곱이니까 식이 똑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은 식이 똑같은 형태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합쳐서 쓴 거야. 책에는 4개가 써있잖아. 그 4개를 사실은 다 안 외워도 돼요. 어차피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은 같은 식의 형태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거기에 나눠진 이유를 내가 이따가 얘기는 해줄게. 이해하고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보세요.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이걸 그냥 한 줄 이어서 써보자. 여기 잘해라. 그랬거든, 알았지. 축에 접하는 거 사실 중요해, 못해서. 처음 공부할 때. 자, 저 노란색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더니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요게 만들어진 거죠. X-A의 제곱. Y-A의 제곱이 A의 제곱이라는 동일한 식이 만들어졌어. 자, 이게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접하고 있을 때 니네가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X축, Y축에 1, 3, 4분면을 접할 때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럼 방금 말한 거를 좀 줄여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의 중심에 뭐가 같다고? X좌표, Y좌표가 똑같아. 자, 그 다음 제가 주목해야 되는 얘기인데, 자, 내려가 지금까지 공부한 함수를 저 머릿속에 딱 떠올려보자. 얘랑 얘랑 결국에는 원의 중심이 X좌표, Y좌표가 똑같다고 얘기한 거 아니니? 얘들아, 얘네 머릿속에 있는 식 중에서, 함수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은 점들을 모아놓으면 무슨 식이 만들어져? Y는 X라는 1차 함수가 만들어져요. Y는 X가 그래서 X좌표, Y좌표 같아요. 자, 무슨 말을 하지 않겠니? 따라서 요점하고 요점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무조건 있게 됐어. 자, 요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자, 따라서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자, 원의 중심이 위치한
그럴 수밖에 없어. 좌표가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반지름을 우측에 있는 문자가 무조건 반지름이야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반지름 뭐라고 쓰면 될까요? A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A일 때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3때는 절대값붙이라고 니네가 저번에 자신있게 얘기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아직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 4분에서 4, 4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얘기해보자. 아, 그냥 요걸 먼저 얘기할까? 니네 책에 나와 있는 게 1, 4분면, 자, 원의 중심이 1, 4분면에 있을 때, 3, 4분면에 있을 때 시계 두 줄이 나와있지. 왜 그게 두 개가 나눠졌냐면 서술하는 과정이 달라서거든. 잘 보세요. 나는 원의 중심을 A, B라고 쓰고 분석해가지고 지금 이 시계 만들어진 거 있잖아. 그럼 시작은 원의 중심의 좌표 기준으로 설명한 거야. 근데 거기 책에 써있는 건 반지름 기준으로 설명돼 있어. 자, 분석해볼까, 우리? 내가 말하는 거는 이거 외워야 돼. 책에 나와있는 것도 써먹긴 해야 돼. 근데 단순한 게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 보고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만들어지는 과정에 다 문제풀이 해법이 다 숨어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다 써주는 거야 이거. 알겠지? 얘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알겠어요? 그럼 못해. 알았니? 노트 정리도 왜 시키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야. 제발. 고은아, 아까 저번 문제 잘 본 거야, 시험? 합격은 못했네, 근데? 합격이에요. 왜 이렇게 틀렸는데? 5개요. 아니, 하나, 그 원래 4개 틀린 줄 알았거든요? 품발 틀렸어? 근데 그 뭐냐, 하나를 풀다가 이상 딴 길로 빠져가지고. 엉뚱한 걸 썼어? 네. 아니, 잘했어. 공부가 티가 좀 나는구만. 처음 볼 때 공부 잘 아니었지? 아니에요. 자, 아, 우리 그 시험 본 거, 그걸 얘기 안 해줬네? 저번에 시험 본 거. 오늘은 뭐, 열심히 준비해오고. 그치? 다음에, 갑자기 머리가 기억이 안 나. 좀 이따 얘기해줄게. 일단, 저, 동민이라도 통과했어. 효정이도 통과했고. 둘이 기억이 안 나네. 그게 느낌이다. 자, 뭐냐? 책에 나와 있는 건 반지름 기준으로 설명돼 있어. 자, 잘 보세요. 반지름이, 반지름을 R이라고 봤어. 이렇게. 야, 그럼 이거 기준으로 니네 원의 중심을 한번 표현해볼래? 원의 중심 뭐라고 볼 수 있겠냐? X축 방향으로 R칸, Y축 방향으로 R칸 떨어져 있지. R칸, R칸. 그래서 R,R이야. 됐어? 얘는. 자, 똑같은 반지름이고 반지름이야. 자, 이번에 3, 4분면 중이니까 좌표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알칸 난 거죠.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알칸. 그래서 마이너스 알콤마 마이너스 알이라고 쓰면 돼. 됐어? 이러다 보니까 거기 식이 두 개가 나온 거야. 왜? 원의 중심이 다르죠. 다르잖아. 자,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은 첫 번째 거는, 자, 첫 번째 거는 원의 중심이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반지름 얼마? r. 그래서 r의 제곱. 그게 책에 써있는 거야. 얘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반지름 r이니까 r의 제곱. 선생님이 아까 써준 거랑 보니까 이건 하나로 쓸 수가 없죠. 이해됐어? 아까는 반지름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계산하면 똑같이 a 제곱이 되니까 하나로 외울 수 있기는 하단 말이야. 선생님도 이걸로 공부했어, 사실은. 그 책에도 보면은 이 방식으로 서술된 책이 있고 이 방식으로 서술된 책이 있어요. 근데 좀 따져보니까 이게 훨씬 많기는 해. 선생님만 해보니까 옛날 사람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좀 더 편해. 니네한테 외울 때도 네 개 외울래, 두 개 외울래. 두 개가 낫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이따 할 것까지 두 개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써드리긴 한 거야. 알겠어요? 자, 어쨌든 이해합시다. 서술 과정이 다르다는 거. 얘는 반지름 기준으로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낸 거고, 얘는 원의 중심을 A, B라고 써놓고 반지름을 거꾸로 찾아가심을 적어놓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얘는 같아졌다. 알겠죠? A-A니까 완전 제곱이 되어버리니까. 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 4분면, 4, 4분면도 얘기해볼게요.
자, 누가 오늘 다 한 거야, 일단. 접하는 거. 10원을 돈이 접하는 거밖에 못 하겠다, 야. 사실, 아까 바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좀, 아빠네 애들이 좀 혼날 일이 좀 있었어가지고, 교무실에 좀 혼내다 와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와서 선생님이. 좀 양해를 구할게. 원래 뒤에 자취 방면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토요일 날 합시다. 자, 2사 분면, 4사 분면 해볼게요. 그, 안전문자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쪽 범계역 쪽에 또 좀 일이 벌어졌나봐. 거기 뭐, 유포화백화점의 떡볶이집? 거기서 좀 확진자가 많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거기 식당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식당 이런 데 절대로 가지 마. 커피숍도 절대로 가지 말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왜? 좁잖아. 먹어야 되는 이걸 마스크를 늘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밖에 나오면 무조건 계속 쓰고 있어야 돼. 남한테도 피하는 좀 자기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그걸 강조를 한 거야. 곧 여기서 먹고 있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안 돼, 진짜. 알았지? 어. 남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 일단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도 박원 맞아서 일단 선생님 입장에서 고맙고. 어. 선생님도 최소한의 원칙은 지키잖아. 마스크 안 내리잖아. 그리고 계속 손 씻고 소독도 항상 하고 있어. 저기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불안에 떨 필요는 없어요, 일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추가적으로 뭔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어. 그거는 내가 나오면 내가 바로 다 연락 줄 거니까 봐야 될 것 같아. 최악의 경우면은 휴원할 수도 있어. 학원 문 잠깐 닫을 수도 있어. 그냥 우스갯소리 얘기한 거고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니네 중간고사도 또 안 볼 것 같아. 이러면 또 박수 칠 게 아니야, 얘들아. 전범위가 된다고? 또 시험범위가 얼마나 힘들겠니? 전범위가 될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아. 경기도 지역이라서 내 생각에 내 이런 불안한 촉은 안 오긋나 보더라. 내가 찍신이 좀 있어요, 그런 쪽에는. 기말만 볼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계약을 안 해서 아직 상황을 모르지, 학교 상황을. 분명히 지금 학교에서도 내부 회의를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조만간 지시가 내려올 거고. 2주 학교 가고 1주 온라인하는 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고 또. 학기 초에는 계속 온라인했지? 3월, 4월까지 했었나? 대충 5월부터 학교 가지 않았냐? 4월부터 갔나? 학교마다 다른데 아마 계속 온라인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자, 봅시다. 2사 보면 4사 보면. 자, 마찬가지로 동시에 접근과 원을 그려볼게. 자,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요. 책에 나온 거 얘기하고 선생님 기준에 설명도 해볼게. 자, 한번 해보자. 얘는 선생님의 기준은 뭐였어? 원의 중심에 잡혀 먼저 썼잖아. 자, 근데 얘는 좀 타야 되는 게 있어. 일단 원의 중심을 마찬가지로 A, B라고 썼다. 얘도 A, B라고 썼다. 근데 반지름을 계산해 볼게. 잘 봐라. X축에 접할 때는 원의 중심에 Y좌표랑 연관이 있대요. 그러면 이때 반지름이 무슨 좌표? X축 기준으로? Y좌표잖아. 근데 사사분면적이지. 사사분면적이면 X좌표는 양수지만 Y좌표는 음수죠. 맞나요? 그럼 이때 반지름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길이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B야. 그럼 이번엔 Y축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해만 하면 돼. 알았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때는 Y축에 접할 땐 X좌표랑 연관이 있는데 X좌표가 양수잖아. 그럼 반지름이 역할을 하지. A야. 자, 그럼 둘이 같아야 되잖아. 둘 다 반지름이니까. 따라서 둘이 A와 마이너스 B가 같단 말이야.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이 아까는 둘이 A와 B가 같아요가 일사분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B자리에다가 그냥 A를 집어넣었죠.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 B자리에다가 이거 정리하면 B가 마이너스 A가 A라고 해도 되잖아.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나 이제 이거를 A, A로 들려. 이렇게 바꾼 거야. 자, 됐어요? 그럼 같은 과정을 또 여기서도 해볼까요? 이렇게.
자, x축부터 보시면 반지름이 뭐가 될까? 얘는 이사공면적이니까 x좌표 음수, y좌표 양수겠다. 그러면 이때 반지름은 뭐가 될까요? x축은 y좌표랑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b가 이번엔 양수네. 그럼 반지름 b야. 그러니 자, 그 다음에 이때 반지름은 x좌표와 연관이 있는데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자, 그럼 또 둘이 같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b가 마이너스 a와 똑같네. 어? 했더니 같은 식 나왔죠. 같은 식 나왔죠. 자, 이거 뭔가 또 일치가 될 것 같아, 느낌이. 자, 그래서 이것도 일단 원의 중심을 b 대신에 마이너스 a 집어넣어가지고 a, 마이너스 a라고 쓸래.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식을 세워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마이너스 a 둘 다 똑같죠, 결과적으로 표현이. 따라서 x-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이 반지름 뭐라고 할래? 아까 b 자리에 다 a로 바꿔서 써놨잖아. 그럼 반지름을 얘 같다 얘기해보자. b 문자 말고 반지름 마이너스 a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원래 써줘야 되겠지. 자, 그럼 얘도 쓰게 되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x-a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 이번에 반지름 뭐야? A 문자 기준으로 보니까 반지름이 그냥 A죠. 따라서 A제곱이야. 그럼 또 일치하지. 또 일치하지. 식 하나로 합친 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원의 중심 기준으로 서술하게 되면은 식이 굳이 두 개가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합친 거 마찬가지로 우리 한 줄 요약해볼까요? 자, 결과적으로 난 이거 하나 외울래. X-A의 제곱. Y-A의 플러스죠. A의 제곱은 A제곱이라고 외울래. 하나로 써도 돼. 단, 조심해야 되는 건 A가 무조건 반지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분석하자. 아까는 1, 3, 4분면에 접했을 때에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지만 XY좌표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겠네요. 둘이 부호가 다르지. 부호가 다르지. 자, 그래서 원의 중심에 x, y 좌표가 자, 부호가 반대야. 근데 뭐는 같아? 절대값은 같아. 자, 두 번째. 아까 1, 3, 4분면에 동시에 접할 때는 원의 중심이 y는 x 함수 위에 있다고 했죠. 그럼 이번에 반대로 생각해보자. 야, a, 마이너스 a라는 점을 다 싸그리 모으면 어떤 함수가 만들어지겠냐? x고 y야. 그러면 얘는 y는 a가 x니까 a에다가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가 만들어져요. 이것도 1차 함수죠? 어려운 거 아니지, 얘들아? 이건 괜찮잖아, 이거는. 1차 함수는 중학교 2학년. 자, 그래서 2, 4, 4분면에 접할 때에는 원의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위치하게 됐어. 자, 이해됐어요? 이거. 네. 네. 마이너스 a, 콤마 0. 드디어. 2, 4, 5. 원의 중심? 저기, 네. 이거? 어디 말할까? 아니, 그게 마이너스 a, 콤마 a 아니에요. 마이너스 a, 콤마 a 아니에요? 이거 집어넣는 건데? 어디가 헷갈렸을까? B 대신에 마이너스 A 집어넣는 거야. 이건 알겠어? B 대신에. 네. 이해했니? 요건 알겠니? 요거는? 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냥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집어넣는 거야. 됐니? 이해됐어? 네. 어. 틀리진 않았어, 사실. 맞아. 자, 다시 얘기할게. 자,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그게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이거야. 얘랑 A, B를 똑같이 놨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기가 이사분면점이라는 거 생각하고 자꾸 보다 보니까 헷갈린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시작을 그냥 둘 다 A, B라고 정해놓고 시작했잖아. 원래는 아까도 똑같죠. 아까 여기 내가 A, B라고 시작을 했고 여기도 A, B라고 썼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좌표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2면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정리했던 게 1사분만 위에 있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a,a라고 정리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a,a로 정리했으면 이쪽은 부호가 다 반대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원의 중심이 원칙적으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돼. 원의 중심이 달라지죠. 근데 그게 이 책에 써있는 이 서술 방식이야. 근데 식이 달라져. 아까 내가 이쪽에 책의 서술 과정을 한번 써줬잖아. 너가 생각한 게 이상한 방식이야.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선생님은 철저하게 이걸로 안 한 거지.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아,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같이 쓰면 안 되죠. 다른데. 자, 보자. 자, 원의 중심이 어디 있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자, 그 다음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반지름. 뭐 똑같지 뭐. A가 반지름이 아니겠죠. 잘 생각하고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책에 있는 것도 설명해 줄게. 자, 뭐 똑같아. 그냥 책에 있는 건 반지름 기준으로 설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찍어졌네. 자, 이해합시다. 자, 반지름이 아까 똑같이 R이라고 놓고 시작했어요. 잘 보세요. 원의 중심 찾아볼까 보니 어떻게 하면 될까? 저게 다 길이란 말이야. 자,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R칸 떨어져 있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R칸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 R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해됐어? 얘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R칸이지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R칸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R, 마이너스 R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기준으로 식을 쓰게 되면 은 원의 중심의 좌표가 R, 마이너스 R이니까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이 반지름 r이니까 1 제곱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이거 기준으로 식을 쓰게 되면은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반지름 r이니까 1 제곱. 자, 그래서 책에 나온 게 식이 반지름. 자, 그래서 아까 쓴 것까지 총 네 개가 거기 써 있는 거라고. 자, 이거 써도 되고요. 이거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이거 쓰면 뭐가 좋을까?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R이 반지름이야. 마이너스 R이 반지름일 일이 없어요. 얘도 똑같아요. 그럼 얘는 뭐를 조심해야 돼? 거꾸로? 식을 하나, 식이 하나라서 좋기는 한데 얘가 반지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약간 단점이 있어. 근데 나중에 봤을 때 선생의 기준이지만 옛날 사람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거의 내신형이라고 보는 게 맞고 얘가 훨씬 의미상으로는 중요해. 아무래도 니네 할 실수를 유발하는 건 이런 문자 같은 걸로 장난질해서 많이 나오고 틀려 그러면 애들이 문자만 너무 벌벌벌 떨다. 그럼 저게 반지름이라고 치부하는 순간 완전 골로 가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일부러 설명을 예를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물론 책에 있는 거 써먹는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럼 저 써먹는 거 한두 개만 하고 일단 오늘은 끝내자. 자, 아까 그 축의 접하는 원 몇 페이지냐? 두 페이지냐? 세 페이지? 털 넘겨볼래? 세 페이지가 아닌데? 세 페이지죠? 자취 방정식 전까지 숙제하자, 알았지? 세 페이지? 풍선을 세 페이지? 오늘 숙제는 노트 정리, 아까 라센 풀어준 거, 최상위 풀어준 거, 그 다음에 오늘 풍선 잡는 거, 세 페이지. 자, 그렇게 하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꼭 지키시고요. 다음 시간은 토요일이니까 2시까지 오셔야 돼요. 알았죠? 차 시간 때문에 2시간 땡긴 거라는 거. 자, 연습해보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2,1을 지난대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근데 접하는 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대. 예전에 조금 무게감 있는 거 했어요. 이거 공식 대입하는 거 사실 쉽거든.
풍선장에 이거 심어버려서. 자, 그러면 2,2를 지났다고 해서 아 이거 또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처음이잖아. 그럼 뭐한다? 그려봐. 아니 4번면 찍고 점하나 찍는 게 뭐 힘드십니까? 2,1이라고요. 야, 그럼 아까 선생님이 결국엔 분석을 어떻게 해줬어? 동시에 접하는 건 1,4분면, 3,4분면 라인에서 접하냐 2,4분면, 4,4분면 라인에서 접하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줬지. 그럼 니네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책에 있는 거 기준으로 하면은 1, 2, 3, 4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어디에 접할 거야? 근데 내가 말한 설명해준 기준으로는 1, 3 라인이냐 2, 4 라인이냐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럼 생각 2,2를 지나는데 X축, Y축에 접하려면 어느 라인에 있어야 될까요? 원이 1, 2, 3, 4 중에 1, 3이야, 2, 4야 생각해봐요. 생각 만약에 원이 2, 4분면 중에서 동시에 접하면 여기 지나가야 되잖아. 그럼 원을 그리면 여기 뚫고 지나가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말하기가 민망한데 3, 4분면에 있어도 여기 뚫고 지나가잖아. 그럼 접해요 안 접해요? 접하는 건 딱 한 점에서 만나지 뚫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너무나 당연한 게 1, 4분면에 접.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림을 통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원이 왜 두 개씩이나 나오느냐? 라고 하시면 대략적으로 그리면 일단 답은 요 좀 이따 내주고 원이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주고 동시 접하게 그 다음에 얘보다 훨씬 크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이 이렇게 접하는 게 두 가지가 생겨요. 그림 그리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사실은. 자 이런 뉘앙스로 두 가지가 생기기는 해. 자 그럼 작은 원과 큰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죠. 1,4분면이라 했으니까 아까 1,4분면을 접하는 원은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제곱이야 라고 아까 써줬어. 선생님 거 공식이야.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말고 니네 책에 있는 거 공식이 이거였죠.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 책에 이렇게 써있을 거야. 아무거나 써도 돼. 근데 얘가 부분을 하나 줘. 자 그럼 2,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뭐 하면 될까요? 지나는 점은 고민할 것도 없이 뭐 한다? 대입이지. 자 넣었어.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전개하면 뭐야? 이차원 경식이에요. a제곱 하나만 달라. 자 정리하는 거 그냥 써줄게.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는 0이라고. 자, 그럼 원이 왜 두 개가 생기는지 알 수 있어. 인수분해 했더니 A가 몇 개 나오죠? 두 개 나오죠. 1 또는 5가 나오죠. 잘 봐. 이 공식에서 원의 중심의 좌표가 A,A인 거 아니지?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가 1,1 또는 5,5인 거야. 자, 그럼 나왔어. 작은 원의 중심의 좌표가 요거이신 거고요. 큰 원의 중심의 좌표가 여기쯤 있는데 그게 5,5인 거야. 두 개 나온 것까지 설명했어. 그래서 A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두 개. 그 말은 접하는 원도 몇 개? 두 개라는 거야. 자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니까 무슨 공식? B1 공식 하면 되죠? 자 바로 할까? X2-X1의 제곱 16 Y2-Y1의 제곱 16 32니까 4,6,9,1라고 답이 이렇게 나오네. 자, 알겠나? 아까 풍선자 쪽에 나와있는 그 공식도 똑같이 답이 나와요. 1,4분면에 한정되었을 땐 내 공식이나 이 책이나 공식이 똑같아. 다른 4분면도 마찬가지야. 아무 공식 써도 답은 나와.